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들과 수석들이 지난주 18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장께서 국회 법대로 좀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여당 국민의힘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방문을 가졌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사안의 그 중대성,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셨고, 다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또 우리 야당 원내대표들도 조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더 네. 덧붙여 주십시오. 실제 국정조사는 국회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 책임과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국정조사에 같이 들어와서 협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의장님께 드렸고요. 의장께서도 국정조사, 이번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셨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논의 테이블에, 협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야 3당이 공조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의장님께도 노력을 촉구드렸습니다. 네. 공식 발표 이외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들과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의견과 의중이 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참사 이후에 참사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저는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풀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이 국정조사 함께 풀어나가자라는 호소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이라는 물리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또 설득과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24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관련 계획서가 채택되려면 이번 주 중으로는 이 국정조사를 위한 그 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께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 의장께서 일단은 그런 절차상 이번 주 중으로 명단이 제출되어야 다음 주에 그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다음에 계획서 작성과 그 안의 마련, 그래서 본회의 그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계속 국민의힘을 설득해 가겠습니다만은, 또 의장께서도 적극 나선다고 하셨으니 기대하겠습니다만은, 끝내 국민의힘이 이런 그 야당들의 이 설득과 또그 의장님의 설득을 거부하고 또 국민 70% 이상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결국은 국회법의 절차대로 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우리 야 3당은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 국정조사의 요구서를 지난주에 제출했던 거에 기반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안을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좀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저희가 그 실무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입사를 맞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부분을 의장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수사가 종료가 된 후에 국정조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수사는 시민들도 다 이건 뭐 아래성 꼬리 자르기다 이런 그 항의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소방 그리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대단히 힘듦 그리고 안타까운 호소들도 많이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의장님과 나눴고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참사의 책임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을 국민의힘에서 참사를 해결하는 TF의 단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유감을 좀 표했고요. 그 수사와 조사는 엄연히 다르고 충분히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